따님 때문에 오셨어요? 네. 우리 딸 걱정이 돼서. 근데 따님은 네. 지금 일단 31살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시집 갈 마음이 없다. 그리고 남자에 관심도 없고 너무 완벽한 딸을 놓으셨어요. 딸을 잘 낳았다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띠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많이 붙는 띠지만 내가 이 따님은 머리도 굉장히 영리하고 머리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작에 되는 출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든지 쉽게 말하면 뭘 일을 하고 뭔가 움직인다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만히 안 있는 성격이세요. 부지런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의 출발이야. 근데다가 고집도 굉장히 세고 짓고도 세고 그러면서 사람이 옆에 많아. 예, 많아요. 엄청 많은데도 얘는 의리가 있는 여자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불쌍한 사람은 안고. 아우, 나 이거 녹음했어. 누구 말대로 갑질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시키면 갑질하고 좀 못되게 하는 사람한테는 밟아지긴다. 고마. 고마 밟아지기삐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말하면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외골 쓰면서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있잖아요. 이 얘기는 공부를 하든지 물을 건너가는 사주라. 예, UCLA 졸업했어요. 그는 모르고야. 오, 맞아요.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화려한 직업을 가져야 되고 내가 사람을 거느려야 되고 내가 뭔가의 말로 하는 직업 뭔가의 움직이는 거 손으로 하는 거 이런 쪽을 하는데 뭘 합니까? 다니면 경제학과 졸업해갖고 저기 헤지펀드 다니고 있어. 뭐 다닌다고? 헤지펀드 펀드. 아 펀드. 그러니까 자기가 말로 하면서 뭔지 중심에 펀드라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뭔가가 딱 있으면 내가 이거 하시오 안 하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느낌이 굉장히 쎄납니다. 우리 말대로 직성. 요새 아들이 촉인가 뭐시기라대. 그런 거 억서 빠릅니다. 그래서 지가 지 감대로 있고 그리고 사주팔자가 내가 얘는 지가 지 복을 딱 타고 났어요. 먹을 거나 돈복이. 그래서 지 거에 굉장히 강하다고 보면 돼. 그리고 지 걸 강하면서 지 이윤과 윤리가 굉장히 또렷한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 웬만한 남자가 와도 야는 안 거들떠본다며. 그래서 엄마 이름을 고들정 윤택할륜 해갖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도 못하고 발음 이렇게 아 그런 건 좀 속이지. 엄마가 이름을 그렇게 전화갖고 내가 거짓말을 못하고. 아니야. 야는 자체가 이름도 이름이지만 태생이 누구한테 거짓말 못하고 아까 그러잖아요. 갑질하는 사람 싫어하고 자기 꼴값하는 사람을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고 할 때는 화가지만 않을 때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 이 따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원숭이가 되기 때문에 바쁜 원숭이야. 그래서 항상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아까 전에 여자라도 남자의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집갈 마음이 없는데. 그래요? 네. 그럼 그래도 언제쯤? 결혼 오면 33살부터 운이 들어옵니다. 33이요? 네. 늦죠? 안 늦습니다. 언니는 참 맨날 사람이네. 언니 요새는 일찍 해갖고 그리고 따님이 또 왜 늦냐. 죄송하지만 일찍 하면 내가 파괴살이 있어. 그래서 파괴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가씨들은 결혼을 조금 늦게 해야 됩니다. 일찍 하면 내가 혼자 된다든가 이혼을 한다든가 내가 혼자 있어도 가부의 사주, 공방의 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로운 사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조금 늦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눈이 너무 높아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공주는 아가씨는 일단 남자가 돈을 떠나서 지 말을 잘 들어야 되고 1번 무슨 같은 놈을 만나야 되고 니 대라면 되고 가라면 가고 오라는 그런 자체에 일단 말을 잘 듣는 순정남이 좋고 두 번째는 일단 머리가 좀 똑똑해야 되고 눈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좀 시키면 어울리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왜? 따님을 쉽게 말해서 내가 볼 때는 돈을 버는 거는 지가 벌어도 충분히 하거든. 일단 지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하인 같은 놈.
근데 남자 돈 없는 남자 싫어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엄마가 힘들어서 공부했는데 근데도, 내가 왜 내 돈을 써야 되냐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내 돈을 쓴다 해도 마지막에 결혼할 때 한번 보세요. 일단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야 돼요. 예, 왜? 맞아요. 머리가 왜 좋아야 되냐면 유전자, 애기 낳아야 되니까 머리가 좋아야 맞아요. 되는 거야. 그거 따져요. 세 번째는 왠지 압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안아갖고 있잖아. 안고 사람들하고 창피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돈은 내가 볼 때는 나중이다. 지금 근데 있다니면 돈에 굳이 안 있잖아. 돈 있는 놈 안 해도 돈이 있는 놈이 올 것이고 또 안 와도 지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딸입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하나 파괴살이 있기 때문에 이 살만 시집 가기 전에 분명히 한번 풀어주세요. 살을 한번 풀어놓고 나면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들어오고 좀 괜찮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다가 올해는 조금 악삼재입니다. 올해는 몸조심. 근데다가 올해는 몸조심해. 올해는 인간의 조심. 사람이 올해 내한테 뒤통수를 치는 격이라. 애인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예, 없어요. 근데 올해 사람도 들어오는 이다니? 아, 그래요? 네. 지금 7월달, 9월달, 음력으로 7월달, 9월달에는 사람이 긴이 들어온다. 그래서 올해는 사람이 들어오면 조금 한번 만나보셔. 괜찮다. 올해는 내가 삼재는 내 거에 나쁜 삼재지만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고 올해는 짝이 있기 때문에 7월 아니면 9월이니까 괜찮은 소리 나니까 올해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고 나면 한 2년 만나다 보면 지가 결혼한다 소리가 나온다. 근데 33살부터 이 얘기는 37까지 결혼하고 있습니다. 33살부터. 똑똑합니다. 뭐합니까 얘기가. 아까 그 펀드만 안 됐죠? 예, 펀드, 헤지펀드. 근데 왜 본래 또 누군가를 가리키는 직업을 했으면 참 잘할 건데 그건 지가 안 됐습니까? 아니요. 저기 미국에 있으면서 가리켰어요. 그쵸? 예. 이걸 잘합니다. 예, 이거 말을 말 잘합니다. 자식이다, 마 뜨들고 막 그리고 이 보는 눈 있잖아요. 시야가 야는요 열 개라고 보면 돼요. 눈이. 그래서 여러 개를 다 보면 다 보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다고 보시면 돼. 동작을 한다. 언니하고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러셔요. 언니가 오빠야. 아이고 맞은 돈 있는 오빠야 한다지만 일단 이 언니 공주님이라서 공주왕 공주님이에요. 그래서 언니야는 일단 자기 말 잘 듣는 오빠야가 좋아요. 봐봐봐 이렇게 할머니가 그래도 좋은 사람 데리고 온대요. 이봐 이 집은 옛날에 빌던 집안이에요. 빌던 집안이고 이 집은 공주를 많이 들어갔고 조상에서 할머니가 데리고 오신대. 그래서 조상에서 데리고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데리고 온단다. 얘는 대신줄입니다. 대신 조상입니다. 얘는 할머니가 억수로 많이 도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할머니가 도와줍니다. 얘는 할머니한테 많이 빌어주세요. 그래야 이 얘기는 괜찮다고 들어간다. 할머니가 주장입니다. 맞아요. 이 집에 빌딩 할머니 있지? 예. 있습니다. 지금 딱 그래서 그 소리 안 나온 겁니다. 자, 우리 정수 이름 얘기하지 말라면서 왜 언니가 얘기를 하노? 정미라 있어. 우리 얘기는 언니 극과 극을 달리는 사주다. 그 이 말은 우리 둘째 따님은 지가 하고 싶어요 움직입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내가 딱 봐가지고 먹이 사냥이나 내가 뭔가 움직일 때는 내가 딱 요 땅에서 딱 가고 싶을 때 딱 움직이고 가기 싫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큰 딸은 그래도 엄마가 이래래래도 이렇게 세지만 듣는데 작은 딸은 자기 주지 고집이 많았어요. 똥 고집. 고집 세다 억스러. 똥 고집. 어린 게. 아이 그러고 범색 범사 아이가 어린 게 왜냐면
스물여덟 어른이 되진 데도 있잖아. 간도 크고, 어, 간도 크고, 지가 일단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배짱이 좋아. 그런데도 냉정합니다. 아닐 때는 아니고, 근데 내가 자존심이 굉장히 센 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는 자존심만 안 건들면 돼. 그런데다가 내가 아까도 저 하고 싶을 때는 억수로 부지런한데, 하기 싫을 때는 우리 엄마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안 합니다. 이 집에 할배 한 분이 할머니 두 분인가 봐. 그죠? 친정 엄마. 그죠? 할배 한 분이 할머니 두 분이지.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 두 분이거든. 그래서 야는, 내가 비싼 돼지라고 보시면 돼. 이제 조금만 있으면, 며칠, 10일, 20일만 있으면, 10일만 있으면, 제일 비쌀 때, 통통할 때, 이제 팔려가는 돼지예요. 그래서 도도한 거야. 간이 큰 거야. 내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둘째 딸은 언니가 못 말리긴대. 맞아요. 못 말립니다. 대인배입니다. 가시나라도. 억수 강큽니다. 야가 딱 무심한 꽃을 하나 딱 달고 나왔으면 막 어느 집이 대끼리끼인데, 어? 그래도 야는 지금은 지가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러고 철이 없다. 언니야, 철이 없어요. 철 있어요? 아니, 좀 그래요. 철이 조금 늦게 들어. 그런데도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맞아요. 잘못해도 잘못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조금 철이 조금 늦게 되는데, 근데 이 둘째 애기가 나중에 아들 노릇을 아낍니다. 내가 아들을 안 낳, 아들 없어요, 언니? 없어요. 그래서 정, 이 낳았구나. 근데 이 얘기가 그렇지만, 언니, 우리 그게 있죠. 내가 며칠 전에 어디 가서 뭐 우리 손님 안 집에서 이제 맥주를 한잔 먹는데, 그 집에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그 엄마한테 해서 아무리 딸, 아들이 100명이 있어도 이 딸 하나를 못 당한댔거든요. 근데 이 얘기도 아들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대장에 되고, 내가 대가리, 우두머리, 말하자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그러면서 빨빨거리고 다 다녀야 되고, 근데 가기 싫을 때는 딱 집구석에 방에 딱 처박혀 있다. 안 나, 아무리 우리 언니가 나오려도 안 나와요. 근데 지가 움직이고 싶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모든 생각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짧은 시선을 보면서도 얘는 빨리 파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니, 애들이 둘 다 머리가 똑똑하네. 예, 작은 애는 독일에서 지금 공부해요. 얘는 쉽게 말해서 사자 소리, 선생님, 누구 가리키는 거, 뭐 변호사, 의사, 약사, 이런 거, 손으로 가리키는 무슨 선생님, 이런 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무슨 과예요? 저기 도고과인데요. 네. 도고동문학인데. 네. 계속 문화, 저기 독일 그 한국문화센터에서 애들 지금 몇 년째 가르치고. 그죠. 그래서 나와야 되는 선생님 소리 듣든지 사자 소리 듣습니다. 사자 소리 듣습니다. 얘는 강큽니다. 예, 많이 커요. 얘는 일을 할 줄 아느나, 얘는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돈 쓰는 잡아먹는 기계입니다. 힘들어도 얘는 또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됩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한국에? 아니, 저기 거기서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이 돼가지고 거기 무역센터, 코트라 취직이 됐는데 안 들어온답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거기서 자리 잡고 살라고 그러는데 저 외국에 있어갖고 좀 불안해서. 아니요, 야는 외국에 나가서 살아도, 야는요 땡기는 아가씨야. 톡톡 땡기는 아가씨. 땡기면서 톡톡 튕긴다는 건 뭡니까? 내가 받을 때는 딱 안고, 갈 때는 쉽게 말하면 탁 땡긴다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안을 건 안지만 자를 건 굉장히 잘 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 아가씨는 올해 시작과 변동이 들어오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회사를 취직했습니까? 아니, 학교를 다 못 맞춰가지고, 비자 문제 때문에, 거기를, 이제, 여기,
이 비자를 노동 비자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여기 코트라에서는 그냥 이제 대기 그냥 졸업하면 오라고 냅두고 아직 공부 그 졸업 언제 합니까? 올 엄마 나 한 학기 0.5점이 모자라서 한 학기 더 해야 되니까 아마 겨울에는 할 것 같아요. 3개월 있다가. 왜냐면 10월달에 이동수가 딱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음력으로. 딱 10월달 이동수가 들어가거든요. 졸업하고 나면 딱 글로 가면 되겠네. 아. 글로 가시면 되겠네. 근데, 가가지고, 좀, 10월달, 12월달에는 시비수나, 뒷말이 조금 있다 소리가 나옵니다. 직장에서? 그니까 10월달하고 12월달, 내가 아까 톡톡 튕긴 아가씨를 했잖아요. 탁탁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아가씨예요. 그래서, 10월달, 12월달에는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라고 얘기하세요. 네. 물어볼 거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저 좀 한번 봐도 돼요. 아, 네. 애기들 건 다 보셨어? 예, 예. 예. 다, 네. 몇 살이세요? 오빠, 네. 몇 월 출생이세요? 9월 5일. 성함이? 김양희. 다시 엄마가 낳고 나니까 12시 20분 아 시는 안 보신다 네 시를 몰라요 오. 우리 언니는 개가 딱 가을의 시작의 개예요 그래서 편안한 개입니다 그러면서 배짱이 있는 개 그리고 멋있는 개라고 보시면 돼 아, 그래서 내가 대감이 있는 사주라. 그래서 내가 내 거를 다 먹고 사주 팔자 어디 가서 보시면 좋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지? 네. 잘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하는 거는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하신다고 보시면 되거든. 근데 올해 뭘 문서나 뭔가 변동이나 뭐 있습니까? 저는 없는데. 네. 저는 올해는 뭔가 변동과 이동이 들어오거든. 아 그래요? 네. 뭘 사든지 파든지. 집안에 아저씨라도 뭐 누구 팔 게 있습니까? 살 게 있습니까? 아니요. 사고 파는 거. 근데 올해 뭔가 사고 팔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올해 내년에. 아 그래요? 예.